근데 재미교포라 그런지 정보가 없어. 이게 답니까? 여러모로 베일에 쌓인 인물이야. 어? 이 사람 나치 익습니다. 어디서 봤더라? 어디서? 아, 여기서 봤는데. 기억해봐. 어디서 봤지? 빨리. 자자자자자. 어? 주혜리. 주혜리가 누구야? 아, 그 싸가지요. 아, 제가 한참 복면대가 바람 필 때 주혜리 SNS 샅샅이 뒤졌었거든요. 거기 있었습니다. 틀림 없습니다. 사랑하는 케빈과 에리 맛집에서 보십시오. 제 기억이 맞았습니다. 틀림 없네. 그때 대체 무슨 사이지?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아, 왜? 그 내가 딴 게 아니고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. 그 주혜리 씨 말이야. 야, 너 나 야구냐? 그 기집애 재수 없으니까 이름도 꺼내지 마. 너 때문에 진작에 쫑났거든요. 아유. 야, 봉한테 봉한테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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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지 마. 아, 왜? 그 혹시 케빈이라는 사람 알아? 케빈 밀러. 아, 그 SC식품 회장? 어, 맞아.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? 그 기집애 아빠잖아. 그래? 그러면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뭐 알아? 성격이나 취향 아니면은 자란 환경 같은 거. 아이, 몰라. 난 얼굴도 본 적 없어. 내가 아는 거라면 그 6살 때까지 전라도 고아원 어디 살다가 미국으로 입양 가서 요식업으로 성공해가지고 SC식품 창업했다는 거 정도? 엄청 당질했었는데 뻥일 수도 있고 뭐. 근데 너 그런 거. 고마워 명태야. 소통도 약에 쓸 때가 있다더니 이걸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줄게. 알았지? 잘 살아. 야! 야! 야 이 찌질아! 진짜 싸가지 없는 놈. 변하질 않네. 몇 단식으로 또 내 목소리 한 번 더 듣겠다고? 흥아, 흥아. 들으셨죠? 이분 6살 때 입양 간 재미교포랍니다. 이제야 메뉴에 감이 잡히네. 사인분 대단해. 메뉴 개발 대회 우승하면 다 네 덕이야. 잘했어. 여러모로 능력자야. 칭찬은 아껴두십시오. 대회 우승하면 그때 듣겠습니다.